어? 아, 급할수록 돌아가야지. 지금 여기서 더 세게 몰아붙이면 반발심만 커질 뿐이야. 응? 아, 그러다 덜컥 둘이 새님자도 차리면 어떡해. 그래. 일단은 어머니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. 이런 문제일수록에 여자가 나서는 게더 나을 때도 있어요. 여보세요? 오빠, 나 우경이. 딴 사람 전화라서 금방 끊어야 돼. 우경아, 너 괜찮아? 잘 지내는 거야? 걱정 마. 나 오빠 동생이잖아.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. 난 혼자라도 편한데. 네가 없으니까 조용하고 좋아. 거짓말인 거다 아는데? 휴대폰 개통하면 자주 귀찮게 할 테니까 잘 지내고 있어. 알았지? 안 해도 된다니까. 그래, 알았어. 전화 다 했어요? 태핑한테 한 거예요? 저 화장실 좀 쓸게요. 그래요. 여보세요?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? 지금 제가 누구랑 같이 있는지 알아요? 태평이 여친, 힐링푸드 회장님 딸이요. 잘 아시죠? 우경이가 왜 거기 있어요? 우리 태평이 때문에 집까지 나왔나 봐요. 완전 멋있죠? 둘이 진짜 사랑하나 봐요. 선생님한텐 대표님이랑 태평이 얘기 입도 뻥끗 안할 테니까. 걱정 마세요. 김부장. 김태평 씨, 월요일 날 면접 본다고 청소업체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월요일? 알았어. 아니, 이게 저 우경이가 집을 나오다니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? 독립을 하겠다고 나왔대요. 아, 그래서? 그럼 우경이 지금 어디 있어? 학교 출근했는데 어디서 지내는지는 말을 안 해요. 이거 저이 회장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. 아버지 모른 척하고 계세요. 아, 그나저나 만약에 저 그놈하고 같이 살겠다 그러면 약혼이고 뭐고 이거 다 물 건너간 거 아니냐? 우리가 그런 애로 보이세요? 그렇게 분별 없는 애 아니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. 넌 괜찮냐? 아니, 여기는 제임스 선생님 댁이잖아. 아, 저 2층에 미스터 김이 산단 말이야? 확실해? 네. 아, 토요일에 아침밥 좀 늦게 먹으면 안 돼요? 아, 늦잠 좀 잡았어. 진짜 속이 죽겠네. 아, 먹고 또 자면 되잖니. 노는 날이라고 게으르지 말고 빌린 숙제나 하셔. 아빠, 오늘 선생님 안 오셔? 아우, 야, 당근 오시겠지. 우리 때문은 아니겠지만. 실례합니다. 아, 저 누구죠? 아,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할머님, 여기를 어떻게... 니들 뭐해? 인사드려야지.